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위키드리 소셜 방송 네. 진행을 맡은 이미경입니다. 네. 아, 그동안 우리나라 그 민주화 과정에서 네. 정말 그 제아의 대부로 네. 뭐 평가받고 또 이제 특별히 우리 위원장님 정말 정치를 성직으로 아는 그러한 전문 정치인 자칭 정치 전문 정치인이라고 하시는데요. 네. 우리 위원장님 정말 오늘 어려운 시간 이렇게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너무 힘드시죠? 예, 아주 제가 선거 유시하러 다닌다고 네네. 목이 많이 쉬었습니다. 저는 아주 네. 오늘 얼굴이 시커멓게 이제 그을러가지고 네. 나타나실 줄 알았는데 너무 네. 고와요. 제가 본래 얼굴이 좀 힘 편입니다. 지금 저기 자화자찬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오늘 네. 대담의 제목은 네. 장기표. 네. 청년을 말하다가 오늘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모습을 뵈니까 우리 네. 위원장님 네. 정말 장기포와 청년 네. 정말 이 단어가 너무 어울리는 조합 같은데요. 네. 우리 청년의 의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기표에게 청년은 무엇인가? 예, 정말 장기표에게는 네. 진짜 청년이 중요합니다. 네. 뭐 진짜 감히 말씀드린다면 저는 지금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지만 그래도 청년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사람은 뭐 철이 들들어서 그렇다는 말도 하지만 네, 예. 청년이 중요한데 네. 청년은 진짜 나라의 심장입니다. 네, 네. 청년을 가장 웅변적으로 설명한 거는 네, 네. 옛날 우리 고등학교 국어책에 나왔는데 네, 네, 네. 민태원의 네. 청춘예찬입니다. 아, 예, 예. 그 청춘예찬에 보면 네. 청춘은 청춘 네. 그 청년은 나라의 심장이라고 그러고 네, 네. 나라의 고동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청년은 네. 그 나라의 꿈이요 희망이요 네. 비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청년이 살아야 네. 나라가 삽니다. 네. 네. 그런 점으로 청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요즘은 우리 청년들이 네. 네. 그런 기백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네. 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뭐 몽땅 그려가지고 우리 그 청년들의 문제점 오늘 뭐 할 말이 많으니까 네. 문제점과 그 좌상에 대해서 지금 다 하신 거죠? 아니, 아니. 아, 그러면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리면 네. 요즘 이 청년의 자화상에 대해서 네. 또 역시 잘 설명해 놓은 것은 네. 노래입니다. 아, 네. 이 자우림 있죠. 네, 네, 네. 자우림이 말하자면 이 청춘예찬을 네, 노래한 네. 게 있는데 네. 거기에 나오는 청춘예찬에 나오는 네. 우리 청년의 상은 어떠느냐 하면 네. 정말 외로움과 네, 네. 고독을 네. 씹으면서 네, 네. 고민하고 있는 사람 네, 말하자면 네. 이 시대를 절망하고 있는 사람 네. 시대와 소외되어 있는 사람 네, 이렇게 네. 지금 묘사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불행한 일입니다. 즉 네. 이 청년들만의 불행이 아니고 네, 네. 국가적 불행이고 저는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생각해서 네, 네. 청년들이 다시 그 기백을 저는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이렇게 말씀을 제가 청년에 대한 질문을 드렸더니 네. 먼저 시를 부시고 그다음에 네. 노래를 말씀하셨는데 네. 그 공자가 말하기를 이 정치인은 네. 기본적으로 시와 예와 네. 악을 네.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지금 뭐 딱이시네요. 정치인으로서 정말 전문 정치인 맞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국민들 공자를요 네, 네. 아주 엄격한 사람 도덕밖에 모르는 사람을 생각하지만 네. 공자야말로 네. 시와 네. 말하자면 이 음악이 결합이 되어야만이 네. 제대로 된 정치가 될 수 있다고 봐서 네. 그러한 것을 사서삼경 중에 하나인 네. 얘기에 잘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네, 아, 굉장히 네. 우리가 중시해야 되고 그래서 네. 노래가 중요하다. 네, 음악이 네. 중요하다. 네. 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네.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한류 열풍이 지금 이 네. 우리가 아직 중요한 나중에 하나의 이제 그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아, 다시 한번 그 이제 원래로 돌아가 가지고 네. 그 지난번 3월 30일 여기 방송 출연하셨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때 네.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 많은 그 네티즌들이 네. 전태일에 관한 그런 그 좀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그걸 못 따라가지고 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예전에 그 영화를 보니까 전태일 열사와 관련된 그 영화 네. 그 아름다운 청년 그 전태일이라는 네. 그런 영화 기억하시죠? 예, 물론이죠. 예, 예. 모름지기 아마 전태일과 우리 장기표 뛸래야 네. 뛸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만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뭐 그거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요. 아, 저는 모르겠는데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네, 네. 어쨌든 전태일이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의 구현을 네. 위해서 네, 예. 투쟁하다가 마침내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네, 네. 그런 유언을 남기고 분신자결했을 때 네, 네. 제가 그때 당시에 학생으로서 네, 네. 제일 먼저 그
그 죽음의 현장, 네. 그러니까 성모병원 영환실에 네. 찾아가서 네. 그 문제를 사회 문제화 한 하여튼 첫 번째 사람이라 해도 네. 과언이 아닙니다. 네, 네. 아,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바로 우리의 그 젊은 청년 네. 전태일 열사가 우리 인간의 그 아름다운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정말 소외받은 그 노동자의 그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한번 불사렸는데 그 당시 그 전태일 열사의 그 나이가 어떻게 되죠? 나이가 그때 22살이었습니다. 아. 우리 나이로 23살이고 네, 네. 22살. 네. 그야말로 청년의 표본이었죠. 네, 네. 근데 제가 이 말하자면 장기표 청년을 네. 말하다 해서 네. 강조하고 싶은데 네. 정말 전태일은 네. 가장 말하자면 청년의 네. 표상입니다. 네. 네. 나는 우리 청년들이 네. 오늘이 우리 청년들이 네. 전태일을 알고 네. 또 전태일에게 엄청난 교훈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합니다. 네. 네. 무슨 네. 말씀인가 하면 전태일은 정말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아, 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가정적으로도 네. 어렵고 네. 뭐 엄청나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네. 절대로 네.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네. 자기 처지가 생활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네. 어려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네. 더 깊이 네. 고민하면서 네. 그 네.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전태일은 진정으로 민중을 사랑한 사람이고 네. 네. 그 사랑을 통해서 네. 네. 지혜를 얻고 네. 또 그 사랑과 지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네. 해방된 삶, 말하자면 부활하는 삶을 네. 이루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전태일에 네.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네. 깊이 알았으면 좋겠고 네. 그러려면 네. 그 이 전태일 평전을 네.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본다면 네, 네. 오늘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네. 어떤 새로운 도전 정신 네. 그리고 또 새로운 꿈과 희망을 네, 네.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잠시 제가 이 트위터를 좀 보겠어요. 네. 그 안상조님께서 네. 장기표 전태일만큼 이소선 네. 어머니의 삶이 위대합니다. 네. 이소선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인데요. 네. 그 얼마 전에 보니까는 그 지난주죠. 지난주 네. 주에 그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 어머니에 대한 그 영화 네.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화더라고요. 다큐영화인데 네, 제목이 어머니예요. 네. 네. 위원장님 그 이소선 그 어머니와 관련된 네. 여러 가지 에피소드 네. 또 뭐 네, 저도 요 며칠 전에요. 네, 네. 한 보름 됐나요? 네, 네. 그 저 그 어머니 영화 이 시연을 봤습니다. 선거 와중에. 네, 네. 선거 그때 아마 직전인가 그런 네, 겁니다. 네, 네. 보았는데 네. 뭐 그 영화는 네.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네. 물론 그 이소선 어머니의 네. 뭐 전부는 아니지만 네. 그러나 이소선 어머니가 네. 나이가 들었어도 네. 어떤 정신을 유지하면서 네. 또 아들의 뜻 구현을 위해서 네.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네. 보여주는 중요한 네. 영화라고 봐서 네. 저는 네. 많은 분들이 그 영화를 좀 봤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네. 이소선 어머니는 사실 저하고는 정말 운명적 만남이었습니다. 네. 첫 만남에서부터 저한테 대해서 저에게 전태일이가 태어났어. 말하면 태몽까지 시작해서 네, 네. 그 죽기 직전 상황까지 네. 전부 다를 말씀하시고 저한테 하여튼 자기 아들의 뜻을 이루는데 네, 네. 함께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하시고 네. 또 그 이후 네. 만 41년 동안 함께 노력해 왔다는 네. 점에서 네. 저한테는 정말 제 평생 삶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분이고 네. 사실은 동지적 관계였죠. 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정말 청년, 영원한 청년 전태일 네. 그리고 영원한 대학생 청년, 대학생 친구 네. 또 장기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여러 가지 우리 그 네티즌을 위해서 네. 우리 그 장기표 위원장님의 추천 도서 네. 열쇠 네. 전태일 네. 청전 그리고 네. 영화 네. 바로 저기 어머니 예. 다큐 영화죠. 예. 그 임종할 때 그 옆에 이번에 그 이소선 어머니 그 임종하실 때 또 옆에 계셨다면서요. 예, 그 뭐 이소선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네, 네. 참 인연이 네. 기가 막힌데 네, 네. 그 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네, 네. 마지막으로 대화한 네. 사람이 저였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으로 네. 그러니까 아침 저녁 한 8시 30분쯤에 네. 저하고 대화를 하고 네, 네. 두 시간 동안 주무시다가 일어나자마자 쓰러지면서 네네. 심장마비가 돼가지고 네네. 의식을 잃었고 네네. 마지막에 그로부터 한 만 40일 가까이 네네.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네네. 돌아가실 때도
제가 어떻게 임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또 여기 그 트위터를 보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을 위해 준비하신 정책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네. 하원창께서, 네. 아, 장하원 네. 님께서 네.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정말 우리의 그 문제가 뭔가 하니 요즘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80%의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하고 대학생이 되는데 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이게 졸업장이 바로 뭐 진로와 직장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업장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그 실업 문제, 청년 실업과 관련해가지고 한 네.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근데 제가요, 네. 이 청년 실업 문제의 네, 네. 해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네. 청년 실업이 네, 네. 얼마나 국가적인 손실인가 하는 것을 그렇죠.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청년들이 말하자면 네. 대학을 졸업하고 네. 취업을 하지 못하고 네, 네. 실업자 신세로 전락해 있는 것은 네네. 이것은 청년들에게만 고통스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네. 또 그 가족들에게만 고통스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네네.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라고 하는 것을 네.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네. 대학에서 지금 요즘 정보화 사회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지식과 기술이 변화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도 대학에서 배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네. 말하자면 기업 현장에 가서 네. 그걸 사용해야만이 네. 말하자면 기업 생산 활동에 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대학생들이 그걸 써먹을 수가 없어요. 글쎄 말이에요. 어? 바로 또 가면은 들어간다 할지라도 또 다시 또 이제 비정규직으로 네. 내몰리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청년들이 네. 네. 취업을 해서 기업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네네. 기업의 기술 혁신도 이루어지고 맞습니다. 그래야 기업 경쟁력이 향상되고 네네. 그래야 국가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우리 청년들이 말하자면 네네. 실업 상태로 있는 것은 네네. 이거는 청년들만의 고통이 아니라 네네.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네네. 되고 네네. 이런 차원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네네. 해결책을 찾는 길은 네. 적자적인 말하자면 바로바로 네. 바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데 바로바로 네. 바로 이 적자적인 해결책으로서는 네. 청년 고용 할당제를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소기업에서는 그게 안 되고 네. 한 500명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네. 네. 한 5% 정도는 무조건 네. 하고 청년들로 고용이 예, 이루어질 할당, 수 있도록 하고 고용이 되도록, 예.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약 한 20만 개 이상의 네. 일자리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청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자가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청년 실업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굶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네네. 생각할 때는 법정 최저임금의 네. 약 80% 정도를 네. 법정 최저임금이 지금은 월 85만 원입니다. 네. 85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80%면 약 한 70만 원 정도 65만 원 정도를 청년 실업 수당으로 지급을 해서 네. 그 사람들이 취업 활동을 하는데 뭐 교육도 받아야 되고 찾아다니게 해야 되고 네.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그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요. 네. 이것은 말하자면 이 취업 노동자들이 네. 일정한 나이가 되면 물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청년들을 기업에서 고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 취업 노동자들이 조직화를 해가지고 네. 정리하고는 일체 반대하니까 네. 신규 채용을 못합니다. 네. 현대중공업 네.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로 한 7년 동안에 네. 76명밖에 채용을 안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취직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 평균 연령이 계속 올라갑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즉 신진대사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청년 노동자들이 취업을 못하니까 네. 기업에 맞으면 기술 혁신도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네. 그 직장에서 해고되더라도 네. 취업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돼야 되고 네, 네. 만약에 사회적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서 네, 네, 저는 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네, 네.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만이 네. 말하자면 기업이 신규 채용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네.
청량실의 문제가 해결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그러니까 청년 실업에 대한 해법을 이렇게 요약을 할 것 같으면은 청년 네. 고용 할당제 네. 그리고 청년 실업 수당 신설을 한다. 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네. 그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여기 트위터리안께서 전태일이 살던 시기와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저도 전태일 영화와 평전을 보면서 감동을 받긴 했지만 저희 청년들이 전태일로부터 본받아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과 비교해봐가지고 전태일 젊은 네. 나이에 네. 직장 가진 노동자였습니다. 물론 부당 대우받은 네. 노동자였지만은 그 청년으로부터 이 시기에 우리가 받아야 될 걸 네. 한번 잠깐 코멘트해 주시겠어요? 네. 그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제가 네.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데요. 네. 네. 지금 이거 저 청년 실업 문제로 고통 하더라도 네, 네. 또 겨우 취직해봐야 비정규직이 네. 되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도 네, 네. 이것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좌절하면 안 됩니다. 네, 네. 또 심지어는 네. 취업을 못했다고 해서 또 좌절하면 안 됩니다. 네, 네. 왜냐하면 네. 그런데 좌절하지 않는 것이 청년입니다. 네. 청년들은 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네. 끊임없이 도전할 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상황이 좋아질 필요는 있지만 네, 예.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네. 절망하는 것은 그건 바로 청년임을 네. 포기하는 것입니다. 네, 네. 바로 우리 전태일 정신에서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건데 네, 예. 전태일이만큼 어려운 청년은 없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태일은 오히려 네. 자기 처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네, 예. 동료들에 대한 사랑을 더 키웠고 네, 네. 현실이 너무나 정말 이 어려울수록 더 큰 꿈과 이상을 네, 네. 불태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기가 또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해도 잘 안 되면 안 될수록 네. 오히려 도전정신을 키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러니 전태일이가 어려운 네. 조건 속에서 가졌던 이 어떤 사랑 네. 또 헌신성 네, 도전정신 이러한 것을 네, 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청년들은 네.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정말 귀한 말씀. 진짜 요금 뭐 공간에 이렇게 주변에 보면 우리 청년들은 실업인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또 계속 밀려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이 시기에 주시는 그 말씀, 청년들이여 예. 도전과 예. 희망과 용기와 사랑을 품고 예. 전진하라. 예, 라고 예, 정말 그렇습니다. 예. 주시는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예. 또 이게 청년 그 실업과 관련해 가지고 청년 취업과 관련한 그 맥락에서 제가 그 이번에 그 정통 민주당 그 예. 지금 이제 선대위원장으로서 한 그 예. 공약을 보니까 예. 그 귀농 청년들에게 예. 5년간에 걸쳐서 예. 2천만 원을 예. 보조금을 지원한다라는 예. 그런 이제 대목이 있던데 예. 그거를 이제 평상시 보면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그 우리나라의 그 농업을 예. 정말 그 근간으로 하는 그런 산업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거든요. 예. 그 농업과 관련된 그 귀농 청년에 관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귀농 청년 이전에. 네. 네. 예, 그 나라가 발전하려고 그러면 농업과 제조업이 발전해야 됩니다. 네네. 기본적으로는. 네네, 왜? 그렇죠. 그게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고 네. 또 집이라든지 이런 네. 문제 아닙니까? 환경과도 직결되고요. 그럼요. 지구 서비스업도 굉장히 네. 가치를 네. 많이 창출하는 네. 의미가 있지만 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농업과 제조업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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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과 제조업이 망하면 그 나라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네. 지금 우리는 이제 제조업에 대해서 뭐 네. 말씀드릴 거나 생략하고 오늘도 네. 제조업은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그렇죠. 생략하고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요. 이 식량 자급률이 26%밖에 안 됩니다. 네네. 식량 자급률이. 만약에요. 식량 자급률이 20%인 상태에서 네. 만약에 이 식량 이 판매국들 네.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네. 만약에 식량을 무기화하게 될 때는 네네. 우리는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전쟁 부담도 식량으로 말미암은 전쟁이 더 겁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식량을 만약에 판매하지 않는다면 수출하지 네. 않는다면 어떻게 네. 되겠습니까? 그래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네. 이게 원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농토가 좁아서 네. 국토가 좁아서 식량을 자급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농지들을 지금 얼마나 많이 놀립니까? 네. 네. 그다음에 또 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네. 겨울철에도 다 영농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따라서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됩니다. 네. 네. 그럼 높이려고 하면 어찌 해야 되느냐. 지금 어떠느냐. 촌에 가면 전부 다 노인들만 있습니다. 네, 네. 얼마나 울음소리가 안 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이래가지고 어떻게 식량 자급률이 높아지겠습니까? 네, 네. 즉 우리 청년들이 네. 그렇지 않아도 도해지 지금 실업자로 지금 네, 있는 사람들이 네, 네. 대거 농촌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나 그 사람들 보고 마구제비로 가락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 사람들에게 그 외에도 제가 뭐 중요한 정책이 있지만은 네, 네. 영농 자금을 한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씩은 주어서 적어도
당분간 네.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네. 한 5년 정도는 네. 한 2천만 원씩 지급을 해서 네.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네. 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농민들에게도요. 전업농에게는 네. 농사만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1년에 한 1천만 원씩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 농사만 지어가지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더더욱 네. FTA 등등 해가지고 네. 네. 농숙, 저 농축산물 수입이 개방됨으로써 네. 도저히 경쟁력이 없으니까 농민들이 어렵거든요. 네. 네. 즉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네. 네. 이거는 특혜가 아닙니다. 네.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미국이나 이런 데는 직접 네. 지불제를 통해서 네. 농가 소득의 총 48%를 국가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5%도 안 됩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농민들에게 전업농에게는 농가당 한 1천만 원씩을 지급해서 안심하고 네.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지금 그 말씀하시는데요. 네. 이 왠지 이 잠바가 이 녹색 잠바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있죠. 아, 그래요? 그 말씀하시는 순간 지금 청년으로 다시 이렇게 얼굴이 네. 회생하는 듯한 그런 아주 발그레한 모습 아주 네. 보기 좋습니다. 네. 제가 철이 들들어서 철이 들들어서요. 예, 네. 네. 너무 겸손하시고요. 네. 저는 사실 그 장기표 위원장님 참 네. 독특한 사람이다. 네. 참 바보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제가 지금 이 트위터 올라온 거 보니까 이 BOWONC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따님인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장기표 따님 아닌 것 같은데 장기표 나의 아빠에게 왜 남들이 가는 좀 더 편한 길은 항상 마다하시나요? 너무 고생스러운 모습 가까이에서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답변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갑시다. 아니, 중요한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들이요. 아니, 하세요. 아니, 사람들이요. 저더러 네네. 왜 그 힘든 일을 하느냐. 네네. 그 고생을 네네. 사사하느냐. 네네.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네네. 무슨 착각이냐면 네네. 사람은요 네네. 자아 실현 속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겁니다. 네네. 아, 그러니까 남들은 저 보고 아, 저 사람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냐.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네. 저는요. 네. 이런 이 나라를 위해서 네. 또 민중을 위해서 사는 네, 그런 네. 어떤 고난에 찬 삶을 통해서 네, 네. 저 자신의 네. 해방된 삶을 얻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히려 네. 저는 이러한 것을 철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네. 책이 있는데 네. 그것이 사랑의 철학이고 사랑의 철학, 예. 또 민주화운동의 철학적 의의라는 것입니다. 아, 예. 철학적, 그래서 예. 오히려 그 이 남을 위해서 사는 삶 그 속에 네. 자기 자신의 네. 해방된 삶 네. 네. 기쁨이 있음을 네.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비로소 그 네. 말씀을 듣고 네. 정말 그 독특했고 남다른 네. 우리 그 장기표 위원장님의 네. 그런 철학과 사상에 대해서 네. 조금 알 것 같기도 하고 네. 왠지 감동이 이제 네. 와 닿고 있습니다. 네. 예, 아마 다른 우리 티테리안들한테도 이게 전달될 거라고 믿는데요. 네. 정말 안타까울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네. 이 양호 말하는 김에 그 공약 중에 하나 더 짚고 넘어가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 청년들에게 어떤 공약을 했는고 하니 네. 그 징집 병사에게 네. 연봉 1천만 네. 원을 지급을 해서 네. 그 당장 그 등록금의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뭐 저는 뭐 생각에 따라가지고 우리 뭐 한 1천만 원 하면은 월 한 80만 원 정도인데 네. 뭐 그 정도 정말 우리 역할만 한다면은 뭐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과연 이거 실현 가능할까요 현재? 근데 그건 뭐 네. 실현 가능하고도 남고요. 네, 네, 네. 네. 그건 꼭 필요한 일입니다. 네, 네. 왜 필요한 일이냐면 네. 예, 보통 그 군대 네. 가는 것을 네, 네. 마치 할 수 없이 네. 물론 할 수 없죠. 네, 국민의 네, 의무니까 네. 뭐 권리로서 하는 게 아니라 의무니까 네, 네. 할 수 없이 그냥 그 기간을 네. 아, 2년 열을 네. 그냥 헛것으로 보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렇지 않죠. 어, 네. 그런 경우가 네. 생각 사실 그래서 네.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네. 군대 생활 3년은 다 말짱 흔일이다 이런 말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기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네. 네. 어떻게 이 청년 2년 열을 네. 말짱 헌일로 네. 헛것으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물론 네. 돈을 준다고 해서 뭐 헛것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 네. 청년들에게 그 얼마나 그 하루 종일 그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네. 네. 생명을 걸고 봉사하니까 네. 연봉 말하자면 1천만 원 네.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의 네. 돈을 지급을 하게 되면 네. 군대 생활 자체에서도 보람도 느끼고 네. 또 제대한 이후에는 등록금으로 보탰을 수도 있고 네. 네. 또 자기가 생활 자금으로도 네. 보탰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자금인데 네. 이 자금은
질문이 아니라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만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네. 네, 이렇게 확신에 찬 말씀을 보니까 아, 이제 그 위원장님의 그 어떤 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그 비전.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지금 하시는 말씀을 다 드리면 총체적으로 듣다 보니까 아, 저기 장규표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 나라의 국가의 경영을 기획하는 그런 기획자로서의 어떤 그 아주 그냥 그 비전을 그냥 슬슬 실타래 풀듯이 지금 풀어내고 계시거든요. 정말 우리 위원장님께는 그러면 그 이런 거와 관련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우리가 포괄하면 일종의 그 사회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위원장님께 그 사회보장제도란 어떤 의미인지. 예, 이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요. 우리 사회에 엄청난 착각이 있습니다. 그걸 그동안에 이 성장이냐 분배냐 이래가지고 성장이 돼야 되지 뭐 이런 논란도 많이 있었고 또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착각이 있도록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 아무런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철학과 원칙 그리고 이 일관된 정책이 없이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그냥 그렇죠. 막 내놓다가 보니까 저러다가 오히려 나라 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됐거든요. 정말 국민들도 헷갈려해요. 그런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것은 이 오늘의 이 세계적인 대변화를 흔히 정보화 사회 세계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것을 정보 문명 시대의 도래라고 말하는데 이 정보 문명 시대는 자동화와 신제품이 일상화됨으로써 말하자면 대량 실업과 소득 양극화가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많고 소득 양극화 돈 많은 사람은 엄청나게 많지만 없는 사람은 없는 그래서 이런 사회를 전에는 20대 80의 사회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20대 즉 20%의 국민만 잘 살고 나머지 80%의 국민은 살기가 어려워지는 20대 80의 사회라 그랬는데 지금은 20대 80의 사회를 넘어서 1대 99의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즉 1%의 국민만 잘 살고 나머지 99%의 국민은 빈곤적으로 전락하는 이런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즉 소득을 재분배하는 사회보장제도가 필수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철학적 인식하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제기 반론이 있는데 하나는 돈이 어딨느냐 예산이 어딨느냐 다른 하나는 아, 일 안 해도 뭐 먹고 살 거 다 준다면 누가 일하겠느냐 말하자면 복지망국론 이 두 문제 제기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예를 들자면 기업의 사내 유보 자금이 약 한 700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사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이걸 분배를 해야 다시 소득이 소비가 이루어져가지고 유효사유가 유효수요가 창출돼서 소비가 일어나서 그래도 판매를 할 수 있어야 생산이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즉 경제는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요 돈 버는 거를 사내 유보로 은행에 딱 저금을 해놔버리면 일반 사람 국민들이 소득이 없는 거예요. 소득이 없으니까 소비가 주는 겁니다. 소비가 주면 물건을 못 사서요. 물건을 안 사서니까 생산을 할 수 없어요.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말하자면 소득을 올려주가지고 유효수요가 늘어나게 해야 생산도 잘 되고 그래서 경제가 전체적으로 잘 됩니다. 따라서 지금 지난날은 이 사회보장제도는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였지만 지금은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 부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처럼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정치적인 그 힘이 있는 단체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하면 반값 등록금 해준다 또 30대가 또 애 키우기 힘든다 하면 또 양육비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식으로 지급되면 안 됩니다. 저처럼 말하자면 사회민주주의에 입각해서 체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확립을 하면 이거는 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임을 우리 국민 모두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여기 또 올라온 질문 한번 이렇게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가면서 보자. 여기 보니까는 고령화는 과연 재앙인가? 장기표 선생님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 고령화의 의미는 또 장기표 선생님의 정책은 또 이런 것이 있고요.
또 아까 또 같이 보니까 아니 잠깐 이거 같은 얘기예요. 왜 정통민주당은 청년 정책과 노인 정책에 주력하고 있나요? 이렇게 뭐 이렇게 비슷한 질문이 와가지고 제가 묶어서 여쭤보는데 그 요즘 고령화 이게 축복받아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 너무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뭐 아마 모든 집안에 어르신 계신 어르신을 모시는 분들은 아마 다 그런 일들이 다 피부에 다 와닿을 것 같은데 이 고령화의 문제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네, 뭐 요즘은 좀 시들해졌습니다만 지금부터 약 한 10여 년 전부터 고령화가 문제다 얼마나 떠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어? 뭐 2010몇 년부터는 고령 사회가 되고 또 뭐 2020년부터는 초고령 사회가 되고 또 젊은이 뭐 다섯 명이 노인 한 명을 먹이 살이던 것을 젊은이 두 명이 한 명을 먹이 살인다 이래 가지고 우리 노인들을 얼마나 주눅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참 무지의 소산입니다. 아, 청년이 갑자기 또 우리 노인으로 또. 이 무지의 소산인데 이 고령화는요. 하늘이 준 축복입니다. 물론 고령화의 원인은 저출산도 한 원인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의학 약하게 발달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또 이 생활 조건에 또 좋아짐으로써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데 따른 거거든요. 즉 장수에 따른 겁니다. 오래 사는 데. 축복이죠. 그 장수야말로 오복 중에 제일 첫째 복입니다. 그 오늘 이 사회는 말하자면 하늘의 축복인 장수를 감당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래서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장기표는 세상을 바꾸려고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령화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고령화는 축복인가 재앙인가라는 제목으로 어디가 강의를 했더니 그 강의를 신문에 광고를 내가 했더니 안필준 씨라는 대한노인회 회장이 그 강의를 듣고 참 자기도 감명을 많이 받았다고 말한 일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고령화는 축복인데 이 고령화를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인복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노인복지. 그 노인복지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초노령연금을 현재는 9만 원씩 지급합니다. 즉 오늘 우리 사회를 이처럼 발전시킨 말하자면 주인공들인데 이 주인공들한테 9만 원 지급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우리 정통민주당에서는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서 한 달에 최소 40만 원씩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법정 최저임금인 월 8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을 노인들도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이 사회적 일자리를 즉 공공근로를 최대한으로 공급하는 그런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잠깐 다른 질문 드리겠는데 여기 지금 저는 이 진행을 이 트위터리언들이 보내온 질문에 맞춰가지고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번 그 4.11 총선이 어떻게 보면 키워드가 경제민주화 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양극화의 문제는 진짜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1대 99 요즘은 또 0.1대 99.9%라는 그런 말도 나올 정도로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이런 민생에 관한 부분 경제에 관한 부분이 거의 완전히 뒷전으로 밀렸어요. 그 이유는 바로 무슨 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 사찰 그리고 이제 뭐 막말 이제 후보의 막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덮고 덮어버리는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는데 뭐 이제 선거 투표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전략이 너무 이제 앞서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여기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YDJ0604님께서 유동진님이네요. 이렇게 보내오셨는데요.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 이명박 정부 가 이 불법 사찰에 대한 대응은 진짜 이 적반하장이고 철면피한 일입니다. 우선 첫째는 요거와 관련 없이 이 불법 사찰이 문제가 된 지가 1년 반도 더 됩니다. 1년 반도 더 됐는데 지금 이제 뭐 구속하느니 마느니 지금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 끝날 때까지도 이거 제대로 처리 못할 것입니다. 이거는 이명박 정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검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 말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 말 못한 사정이 뭐겠습니까? 대통령이 관련된 일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이렇게 검찰이 눈치 보고 질질 오래 끌
끌 일이 없습니다. 네, 네. 따라서 이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책임은 네. 대통령에게 즉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된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네. 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뭐 우리만 불법, 우리만 사찰했냐. 네네. 노무현 정권 때기 뭐 84%나 되더라. 네. 이거는 정말 이것도 철면피 아닙니다. 네. 저는 노무현 정권의 이 불법 사찰도 네. 노무현 정권의 당시에 그 실세들이 네. 중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들이 책임을 지어야 되지만 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권 때 그래 행기 자기들이 집권해보고 알았으면 네. 그걸 딱 규명을 하면서 규탄을 네. 하고 그렇죠. 업업 조치하면서 네. 우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네. 한참 지나서 자기네들이 한 게 드러나니까 노무현 정권 때도 했다 네. 이렇게 말하는 건 옳지 네. 않습니다. 네. 그러나 정리를 하면 네. 노무현 정권 때 한 것이라고 해서 즉 네. 이명박 정권이 이 잘못한다고 해서 노무현 정권 때 한 거는 네. 무시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나는 이런 점에서 네. 이명박 대통령과 네. 또 한명숙 당시 네. 국무총리였던 사람 네. 또 노무현 정권 때 실시했던 문재인 씨 네, 네. 이런 사람들은 불법 사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네, 네. 국민에게 사과하고 네. 사실은 정계를 저는 은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은퇴해야 되고 또 여기다가 이 박근혜 씨 네. 박근혜 네, 뭐 위원장과 또 새누리당은 네. 뭐 요즘 뭐 특검 실시하라 뭐 자기네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네, 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집권 여당하면 안 됩니다. 네, 네, 아? 네. 아니, 권한 행사할 때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권한도 행사하고 네. 책임져야 될 때는 나는 모른다. 네. 이명박 정권의 책임이 있다. 이런 사람들 찍어주면 되겠습니까? 네, 네. 따라서 나는 새누리당이 또 네. 박근혜 위원장이 이 불법 사찰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한다면 네.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에게는 네. 투표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위원장님 말씀을 요약하면은 아, 정말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정치인 지도자가 되려면 네. 네. 책임 정치를 구현해라. 책임 정치하는 자만이 자격이 네. 있다라는 네. 그런 말씀이겠네요. 네. 책임을 지는 게 사람은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네. 아, 문제는 뭐냐? 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져야죠. 책임. 그래서 네. 책임 정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자기 문제 생기면 그냥 상대방한테 뭐 네. 아, 물타기식으로 하고 물타기식으로 하든거나 책임을 다 또는 오히려 또 뭐 네. 상대방을 또 거꾸로 또 공격하거나 네. 이래 하면 안 되죠. 아, 정말 우리 국민들 참 안타깝고 참 식상하는 일이 하나둘이 아닌데요. 그런데 네. 그 점과 관련해 네. 한 말씀 드리면 우리 국민들이요 네. 정치 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떻게 해야 바꾸는 겁니까? 지금까지 국민들이 정치에 실망한 이유는 네. 지금까지 정치를 주도해왔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때문에 실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도 그러니까 정치를 진짜 바꾸려 그러면 네. 새누리당과 네. 민주통합당이 네. 정치를 주도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정치가 바뀝니다. 우리 정통민주당이 네. 창당된 이유도 네. 저는 여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데 네. 하나만 더 네. 말씀드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언론이 문제입니다. 네. 언론이 네. 맨날 네. 새누리당 후보와 정통민주당 후보만이 네. 네. 이번 선거에 출마한 양 네. 네. 신문 같은 경우는 일면 머리 기사에 네. 일면 저 오른쪽에 네. 딱 두 당 후보만 쫙 네. 내놨습니다. 네. 네. 그럼 다른 사람들은 후보가 아닙니까? 네. 이 두 당이야말로 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야말로 지금까지 국민을 실망시켜온 정당인데 네, 네. 그 당 후보만 내놔놓고 네. 오히려 이런 이 두 당이 말하자면 저지른 네. 국민에게 실망시키는 정치를 바꾸겠다고 나온 신생정당에 대한 네, 거는 네.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여기에 네. 속아서는 안 된다 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뭐 저도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이렇게 저희가 뉴스라든가 TV를 시청하다 보면은 대한민국에는 이 양당밖에 없나? 네. 뭐 한나라당이었던 새누리당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었던 뭐 민주통합당 이 두 당밖에 없나 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양당의 독주가 지금 두 당이 다 한 번씩 이렇게 그 정권을 잡아봤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는 저희들에게 이제 실망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실 그 부분에 있어 지금 제기하신 문제 정말 우리 언론이 정말 고로 정권의 정치의 비전,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조금 좀 기회를 주고 좀 이렇게 좀 편파적으로 이렇게 보도하거나 방영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향후 뭐 방송법이나 아니 신문법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선거법에 좀 반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연이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새누리당과 그 민주통합당 문제 있다. 그래 그래서
정통 민주당이다라는 네. 그런 그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 장기표 위원장님이 왜 정통 민주당인가? 예. 예, 예. 근데 그 우선요 정통 민주당뿐만 아니라 네, 네. 이 신생 정당이야말로 네, 뭔가 네. 정치를 바꾸어 보고자 나선 정당입니다. 네, 네. 어쨌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일은 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네, 네. 그리고 통합진보당이야말로 네. 국민을 실망시킨 정당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왕 그 정통민주당에서 네. 물었었으니까 네, 네. 그 앞에 정당들은 왜 문제냐? 네, 네. 우선 새누리당과 관련해서는 네, 네. 새누리당도 민주통합당도 이번에 네, 네. 말하면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다시피 하고 난 이후에 네. 한쪽은 쇄신이라고 쇄신이라는 네. 이름으로. 한쪽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거듭 태어날 것처럼 했는데 네. 도로 한나라당이 되고 도로 열린 우리당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네, 네. 당명까지 네. 말하자면 한나라당에서부터 새누리당으로 바꾸면서 네. 했는데 네. 그러나 이거는 박근혜 당으로의 네, 네. 사당화고 네, 네. 그다음에 또 이 부자정당 네, 네. 웰빙 정당에서 네. 한치도 벗어나지 네, 못했습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 이 새누리당은 지난날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고 네네. 특히 민주통합당의 문제인데요. 네네. 이 민주통합당은 네. 말하자면 그 이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기대해 가지고 말하자면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압승하리라고 예견되어 왔습니다. 미리 샴페인을 터뜨린 거죠. 그런데 네. 샴페인을 터뜨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네. 그냥 죽을 짓을 해버렸습니다. 쏟았어. 죽을 짓을 해버렸습니다. 네. 쏟아버렸어요. 네. 어떻게 쏟았느냐. 네. 첫째는 이 지난번에 통합 과정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네. 흔히들 통합은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저 커지고 힘을 움직이는 거죠. 네. 저 민주당 국민에게 민주당의 지지를 보장하지 않은 것은 네. 민주당이 어느 세력하고 통합을 안 해서 지지하지 않은 게 아니고 네, 네. 민주당이 국민을 잘 살게 할 만한 비전과 이 네. 비전을 이룰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실망해서 지지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민주당이 정말로 국민들에게 지지받으려 했으면은 네. 국민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 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네. 이 통합의 과정이 완전히 거꾸로였습니다. 네. 말하자면 노무현 정권의 실정으로 말미암아서 출마도 못했거나 또는 출마했다고도 낙선했던 사람 네. 한명숙 씨 같은 사람은 한명숙 지금 민주통합당 대표는 그 2007년도 노무현 정권 끝나고 나서 저 일산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또 문재인 씨 같은 사람은 또 출마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예. 이런 사람들이요. 네. 이분의 통합 과정에서 네. 민주당을 말하자면 점령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 말하자면 정통 민주 세력을 점령을 해본 거예요. 뽑아낸 이 정통 민주 세력이 네. 완전히 그냥 당해본 겁니다. 네, 이 네. 바보들이죠. 네, 네. 어? 그래서 여기에 분노한 네.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게 누구냐? 정통민주 현재 지금 정통민주당하는 우리 한강욱 대표라든지 네, 네. 그 외 우리 정통민주당에 참여하고는 많은 위원장들 네, 네. 후보들은 네. 말하자면 이 전통적인 네. 민주당이 네. 말하자면 이 혁신과 통합이라고 하는 네. 말하자면 노무현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한 데 대해서 이건 참을 수가 없다 네, 분노해서 만든 정당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군요. 이 공천 과정도 네. 민주통합당에서는 말하자면 친노무현 486 세력이 네. 친김대중 민주정통 세력을 네. 완전히 그냥 학살한 네. 네. 뽑아낸 네. 그런 공천이었습니다. 네. 네. 이건 오만에서부터 비롯되는 건데 네. 네. 그러다가 보니까 오히려 자질과 경쟁력에서 네.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네. 경선 자체도 붙이지 않으는 그렇죠. 이걸 뭐 골프에서 많이 하는 컷오프라 그럽니다. 컷오프. 컷오프시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정통민주당은 이번에 흔히들 이 공천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영입하는 것을 이삭줍기라 그러는데 네. 사실 이삭줍기가 아니라 알곡을 수확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는 이 지원 유세를 다니면서 이러한 것을 절감합니다. 네. 네. 진짜 좋은 후보들은 네. 오히려 경선에도 참여 안 시겠습니다. 네. 네. 따라서 네. 이분이 저 민주통합당의 공천은 네. 특히 김대중 지지 세력들로부터 네, 네. 엄청난 이 분노의 직면에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한명숙 대표 같은 경우에 네, 네. 지난 3월 27일인가요? 그렇죠. 3월 27일이죠. 예, 광주에 가가지고 아, 광주 시민 여러분 네. 어? 우리의 공천 아픔이라 그랬더만요. 뭐 공천 아픔으로 지금 우리 민주통합당이 깔아안고 있습니다. 네, 아? 네.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된다고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네. 뭐 광주 시민들이 바보입니까? 네, 네. 아, 그렇고 그러다가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5.18 묘역도 5.18 유공자 단체들의 말하자면 거부 움직임 때문에 그 5.18 국립 묘지 묘역도 참배도 못하는 못하고 전격 취소하는 그런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하신 말씀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제 여쭤보면은 그러면 정통 민주 세력의 그 계보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네, 진짜 정통 민주 세력은 신익기 선생으로부터 조병호, 장면, 정일령, 김대중 선생으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이 전통적인 야당의 맥을 이어온 세력인데 민주주의의 맥 민주주의의 맥이죠.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로서의 맥인데 이것이 이번에 이 민주통합당의 창당과 또 이번 공천을 통해서 말하자면 민주 정통 세력의 맥이 끊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금 노무현당으로의 획이고 또 만약에 민주통합당이 만약에 국회를 장악하거나 집권을 하게 된다면 국민을 그토록 실망시킨 노무현 정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큰일 나는 일이죠. 그런데 그게 꼭 노무현 정권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 야권 대통합을 보니까 일종의 뭐 야합이란 말이 이제 맞을 정도로 지금 뭐 통합진보당이랑 지금 함께 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시 이제 짚도록 하고 여기 자꾸 이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서 제가 질문을 좀 이렇게 좀 묶어가지고 짚도록 하는데요. 그 지금 그러면 정통민주당이 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당장 이번에 그 4.11 총선을 앞두고 해야 될 게 표의 심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표의 심판을 어디를 그러니까 어떤 거를 향해서 할 것인가라는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 중에 뭐 그 중에 하나가 요즘 가장 이슈되고 있는 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불법 사찰이에요. 근데 그 불법 사찰이 지금 이제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불법 사찰에 있어서 새누리당도 MB 그러니까 박근혜 위원장도 이명박 대통령도 그리고 현재 그 이제 그 민주통합당의 뭐 한명숙 대표 뭐 문재인 후보 이런 분들도 다 자유롭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불법 사찰이 근간에 보니까 그 민주통합당의 뭐 이제 후보 김아무개 그 후보의 그 막말에 의해 가지고 묻히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뭐 같이 동등하게 비교해야 될 일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뭐 약간 좀 이렇게 좀 생각해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먼저 그 김용민이라고 하는 그 후보의 그 막말 그걸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 예, 물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사실 우리 청년들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네. 물론 그 막말은요. 뭐 막말이라기 보다도 너무 저속한 말이죠. 입에 담기조차 그냥 뭐 남녀의 뭐 그나 저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음담 패설을 그냥 있는 대로 말합니다. 있는 대로가 아닌 것 같고 없는 걸 붙여서 상상력을 발전시키는 그러니까 아주 뭐 불쾌하던데요.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는데 물론 이것도요. 이 사람들한테도 책임은 있지만 또 이명박 정권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하도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제멋대로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래가지고 이 지금 민주통합당의 지지가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그렇게 이제 막말을 하는 그 낙금수의 이제 주자의 한 분인 그 김용민 그 후보가 어쨌든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누구 전폭적인? 그러니까 그 낙금수 그 지지자들이 그 지지 받는 것처럼 하는데요. 저 여론조사를 했더니 뭐 98%의 지지를 받느니 하는데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낙검수에 참여하는 사람들 김용민이 지지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투표하면 100% 지지 나오죠. 청년들 전체가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청년들 중에 진짜 정말 너무 이렇게 이그 감정적인데 사로잡히기 쉬운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이 몰려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 젊은이들 전체가 그렇다면 이 나라가 큰일 날 일이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지적 그 문제도 그 문제지만 이 민주통합당이 문제죠. 그처럼 막말하는 후보를 내세운 것도 문제지만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되었으면 공당으로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여기다가 한명숙 대표는 그 사람 후보 사퇴시켜야 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해놔놓고도 그 젊은 사람들이 그 낙곰수 그 지지자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사퇴 시키겠다는 네, 말을 네. 철회를 했거든요. 네, 네. 이렇게나 무책임한 사람들이 네, 네. 또 무책임한 정당인 네. 그 민주통합당이 국회를 장악한다면 네, 절대로 네. 국정운영을 잘할 수가 없죠. 네, 네. 그다음에 하나 내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말씀하세요. 젊은이들이 네, 네. 나 꼼수 같은데 너무 탐닉하면 안 됩니다. 네, 네. 이래되면 이 나라가 잘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나 꼼수 같은 것도 네, 네. 우리 젊은이들이 네, 네. 그것을 견제 척결할 수준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질문 들어온 거 좀 요약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장하원님께서 대학생들을 위한 책이나 강의 계획은 없으신지요? 라는 몇 가지 묶어서 드릴게요. 네. 결국 이제 오늘의 저희 그 대담의 그 제목이 네. 장기표 네. 청년을 말하다가 오늘 저희의 제목이요. 주제거든요. 네. 다시 청년 얘기로 돌아가면 들어갈 텐데요. 네.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그 오랫동안 그 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이 나라 또 이 나라의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책을 쓰셨는데 이 질문이요. 대학생들을 위한 책이나 강의 계획은 없으신지요? 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또 아까 질문을 보니까는 이 청년들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의견을 어떤 식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듣고 계시나요? 지금 청년들의 문제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듣고 계시나요? 또 어떻게 들으실 예정이신가요? 라는 그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요. 우선요. 예. 그 아까 그 앞부분 질문의 앞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이 한국 청년에게 고함이라는 책을 몇 년 전에 낸 일이 있습니다. 네, 예. 청년이 중요합니다. 네, 예. 청년이. 네, 왜? 예. 청년이 서야 나라가 섭니다. 네, 네.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네, 네. 표 때문이 아니라 네, 네. 진정으로 네. 청년들이 건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네. 그거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침 다행스러운 것은 네. 청년들의 옛날에는 청년들은 투표 안 하는 사람으로 치부됐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 다 청년들 놀러 가는 걸로 네. 치부됐는데 네. 요즘은 청년들의 투표율이 높습니다. 네. 이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네. 왜 높으냐. 네. 청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정치가 바로 서지 아니하고는 네, 네. 청년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네. 정말 이 정치에 대해서 네. 올바른 식견을 가지고 네, 네. 말하자면 좋은 정당 네. 좋은 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저는 판단해 보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네, 네. 그다음에 네. 이 부분에 네. 저기 어떻게 해서 청년들을 네. 접하게 되느냐 의견을 또 네. 듣고 어떤 경로를 할 계획이시냐. 네, 저는 네. 그 저는 사실 우리나라 이 그 인터넷 정치, 네. 이 사이버 정치의 네. 선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정보 문명, 예. 정보 혁명 말씀. 저는 사실 예, 예. 그 인터넷 정치가 네. 인터넷 이전에 네, 네. 통신 정치 있잖아요. 하이텔, 네, 네. 나우누리, 네. 천리안. 네. 이때 제가 정말 네. 날렸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요. 네. 그래서 지금 때를 만나신 거니 제때를 만나신 거네. 예. 예. 그래서 네. 저는 이 저. 네. 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네, 그 젊은이들이 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네. 굉장히 보고 네, 네. 그다음에 이런 이 사이버 공간뿐만 네, 아니라 네. 게임이라든지 학교 폭력의 네, 문제라든지 네. 여러 가지 청년 사회에 있는 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네, 네. 그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정치하는 사람은. 네, 네. 왜? 그 사람들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 아까 봤어요. 저기 아까 대기실에서 계속 그냥 뭐 게임하는 하듯이 계속 뭐 이제 뭐 네이버 뭐 야후 다운 막 체크하시고 뉴스 체크하시고 또 뭐 트위터 하시고 봤는데. 네, 요즘은요 이런 인터뷰 하려 그러면 네. 직전에 네네. 저 인터넷 들어가서 네네. 기사 검색해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네. 왜 시간이 네. 뉴스가 바뀌니까. 따끈따끈한 거. 그럼 이왕 따끈따끈한 김에 아까 그 저 아까 저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건데요. 이 불법 사찰 감찰할 정도의 대한민국 수준이라면은. 사실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번에 수원에서 발생한 그 젊은 여성 20대 여성의 토막살인 사건이 저는 너무도 끔찍한 거예요. 정말 이게 이렇게 뭐 민간을 사찰할 정도의 그런 수준 속속들이 파헤칠 정도의 그런 수준의 그런 정보력을 가진 국가가 어떻게 한 여성이 전화를 해가지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는지 거기 대해서 잠깐 한마디만 하시고 넘어가죠. 자꾸 질문이 나오니까 저 막 가슴이 떨려요. 정확하게 지적했는데요. 정보통신수단이 이렇게나 네. 발달했는데 글쎄 말이에요. 네. 이것을 정말로 국민의 복리를 정진시키는 방향으로 네네. 활용돼야 되는데 네네. 다른 측면에서도 거꾸로 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말하자면 자동화는 실업사태를 야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면도 있지만 특히 이제 이 치안 문제 네네. 국민의 생명과 네네. 재산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네네.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네네. 요즘은 뭐 어디에 가서 뭐 하는지 뭐 CCTV 그렇죠. 등등 뭐
너무너무 그렇죠? 발달했거든요. 네, 네.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네,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네, 네. 경찰관의 자질의 문제입니다. 네, 네. 흔히들 뭐 시설이 잘못됐다고 그러지만 네, 시설이 전에 자질의 문제고 네. 이번에 수원에서의 사건도 그렇지 않아도 뭐 네. 장난이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아, 지금 여성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걸 장난 비슷하게 부부싸움 같이 생각을 한다면 글쎄 말이에요. 설사 부부 싸움으로 판명될지라도 당연히 부부 싸움도 적각 가야죠. 조치를 취해야죠. 아, 그럼요. 그 취해 가보고 네. 아 이게 뭐 장난이더라. 그건 별도의 문제입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 네. 경찰관들은 이분의 네.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게 생기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초등 대응 이 초등 네, 그와 관련해서 네. 영국 같은 데서는 네, 네. 영국은 112가 네. 아니고 999라는데 아, 네, 네. 이런 이 장난 전화 같은 게 많으니까 다시 그걸 시스템을 바꾼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101로 바꿨잖아요. 예, 예, 예. 그 우리도 네, 네. 말하자면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네네.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좀 질문 들어온 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뭐 거의 다 흘러가는데요. 네. 짱쌤, 네. 짱 선생님이란 소리예요. 네. 아시죠? 짱쌤은 네. 평생 깨끗한 정치를 주장해 오셨는데요. 네. 정의롭고 완전 무결하게 깨끗한 정치와 쉽지 않죠, 사실. 네. 이러한 깨끗한 정치와 국민들이 표를 주는 정치 중 어떤 정치를 해야 할까요? 네. 어려운 질문 같기도 하고 쉬운 질문 같기도 하고 약간 이분법적인 질문인데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네. 철학적으로 그냥 짧게 해주세요. 네, 어렵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죠. 네, 정말 어려운데요. 네. 정치는 사람... 일정한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 네, 아, 네. 그 돈은 네. 유권자의 표를 매수하기 위한 돈이 아니고 네, 어? 네. 말하자면 자기의 생각을 정치의 정책을 또 꿈을 수 있는 비전을 알리기 위해서 일정한 정도의 돈이 네. 필요합니다. 네, 네. 아, 그래서 깨끗한 정치 그런데 네. 마침 지금은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많이 강구됐습니다. 네. 우선 네. 선거도 굉장히 공영화됐거든요. 좋아졌죠. 다만 네. 편파적입니다. 네. 말하자면 10% 이상 네. 얻어야 네. 선거 비용의 50%를 보전하고 네. 15% 얻어야 되는데 네. 이거는 메이저 정당들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 네. 점에서 네. 이걸 아주 낮춰야 됩니다. 네. 네. 한 뭐 5% 이내로 네, 낮추어서 네. 이왕 공영제로 실시한다면 네, 네. 지금까지 국민을 실망시켜온 양대 정당한테만 네. 공영제가 되게 할 게 네. 아니라 네, 네. 이 신생 정당한테도 네. 공영제가 될 수 있도록 네. 제도적인 개선책이 이루어져야 네. 됩니다. 그다음에 또 네. 후원금 제도도 네. 보완할 점은 있지만 잘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심지어는 10만 원까지는 네, 네. 말하자면 세금에서 직접 감면해 줍니다. 그렇죠. 예, 예. 이런 점을 잘 활용을 하면 활용하고 홍보하고 부정 부패 없이 예. 네, 네. 정치 부패 없이 네. 정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네. 상당히 잘 네. 조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아마 이런 질문은 우리 장기표 위원장님의 그동안 깨끗한 삶 네. 정말 어떻게 보면 결벽증적인 그런 정치인의 그런 삶에 대한 정말 안타까움과 신뢰에 대한 어떤 질문 같은데요. 제가 그렇지 네. 못합니다. 예, 예. 뭐 저는 아주 돈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면은 예. 또 좋은 거 왜냐면 예. 돈은 정말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필요합니다. 부분이죠. 예. 왜냐면 예. 그걸 정말 좋은 일에 써야 되기 때문에 예. 정말 우리가 좀 예. 선한 방법으로 또 예. 선한 확보를 해서 또 선하게 예. 널리 써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거의 뭐 시간이 56분인데요. 예. 아까도 뭐 이렇게 계속 질문이 올라오는 거 보면은 참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다. 예. 우리 이번에 우리 장기표 위원장님 꼭 당선돼서 되셔서 국회에 가셔서 정말 그 이제까지 모든 그 노하우 우리 국가 경영에 관한 그런 노하우를 펼치셔야 되는데 라면서 다들 안타까워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번에 그 정통민주당 그 비례 받으셨죠? 몇 번이시죠? 제가 비례 1번입니다. 아 그러면 뭐 가능성이 좀 있네요. 그런데 그 정통민주당 잘 몰라요 사람들. 번호가 몇 번이에요? 15번입니다. 이번에는 투표를 두 번 하는데 네네네. 하나는 지역구 네네. 후보한테 하고 네네. 다른 하나는 정당 투표를 하는데 네네. 우리 정통민주당은 신생정당이기 때문에 정당 기호가 15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네. 우리 정통민주당은 제가 비례대표 1번입니다. 네네. 제가 돈 없는 사람이라는 거는 세상에 다 아는데 알죠. 그만큼 걱정돼요. 저를 1번으로 한 거는 그만큼 우리 정통민주당은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돈을 안 받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전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 시점에서 선전을 제대로 못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의 그 유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유권자들에게 그 당부의 말씀 유권자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가 바뀌어야 국민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정치가 왜 바뀌어야 되느냐?
지금까지 국민을 실망시켜 온 정당 네, 바로 네. 새누리당과 네. 민주통합당 그리고 네. 통합진보당입니다. 네, 네. 만약 이 세 정당을 또 지지해 놓고는 네. 절대로 정치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우리가 또다시 이 세 정당이 대한민국 정치를 주도하게 해놓고 네, 네. 정치권 아무리 욕해봐도 네. 소용이 없습니다. 네, 네. 정치를 바꾸려 그러면 네, 부족한 네. 점이 있지만 네. 신생정당 네, 특히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정통민주당을 네. 지지해야 네. 그래야만이 우리 정치가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드시 필승하시기를 네. 정말 기원하고 네. 아, 정말 바라고 원합니다. 네. 아, 다시 이제 오늘의 제목이 뭐였죠? 장기표 청년을 말하다. 예. 예, 오늘 지금 마지막 질문 들어왔는데 참 질문이 너무 많아요. 예. 많은데 여기 마지막으로 보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느린 여우라고 하는 분이네요. 예. 도와 덕 이거에 대한 답변은 이제 간단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예. 어려운 질문이에요. 도와 예. 덕 예. 효와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전도되고 무너져가는 요즘 전태일 정신이 가지는 의미와 전도된 가치관을 회복할 방안은 무엇인지요? 아, 어렵네요. 예, 예. 그러나, 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더니, 네. 저, 이 효와 네. 또 형제의 네. 또 가정의 윤리가 파괴되면 안 됩니다. 네, 네. 요즘은 그런 게 굉장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러려면 네.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네, 세상을 바꾸려면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저 장기표는 네, 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정치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전태일 정신도 결과적으로 그 22세의 젊은 노동자, 젊은 청년의 그런 일이 그 전태일은 단순히 네.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 네. 사람이 아닙니다. 네, 네. 전태일은 세상을 바꾸려고 그렇죠. 나선 사람입니다. 네, 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노동운동이 네.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했을 네,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전태일 정신을 전태일 사상을 제대로 구현하려고 그러면 네. 전태일의 인간 해방 사상을 제대로 알고 네.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시대 전태일의 정신 네. 바로 이번 4.1의 총선을 앞두고 우리 젊은이들이 표로 그 네. 정신을 네.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까? 저는 그러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네. 네. 아,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예,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네.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네.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네.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이를 네. 극복하고 네. 또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큰 네. 꿈과 네. 이상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네티즌 여러분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오늘 감당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 네. 아니면 네. 우리 정통민주당의 장기표 네. 위원장님 네. 정말 귀한 말씀 네. 귀한 시간 네. 저희들 잊지 않고요. 지금 그 계획하신 건 모든 게 다 네. 국가적으로 또 네. 사회적으로 다 정착될 수 있는 그러한 네. 주인공의 역할을 담당할 거를 기원하면서 네. 이것으로 오늘 대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